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간이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도시 진주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아름 담아드립니다. 담아진주의 노경철입니다.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와 예술,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죠. 담아진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쉽고 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예술가와 진주시 민속예술단체의 활동 기록을 담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진주 세계민속예술을 품다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가시죠.
이제 2022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두 번째 공연 팀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신 피앵라시 시리숙과 전통예술원 놀제이입니다. 전통예술원 놀제이 그리고 피앵라위 시리숙의 무대가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냥 보내드리겠소. 복주머니 무게 걸고 영주머니 허리에 차 자손 주머니 무게 걸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평생을 잘 사시라고 하나님께 비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와 연출로 관객들은 숨죽이고 그들의 무대를 관람했는데요. 농악과 태국 전통 란나춤 그리고 힘겨웠던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자는 메시지가 하나 된 멋진 무대였습니다.
하늘님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차손 주머니 허리에 차고 오늘 여기 온 분들 평생을 잘 사시라고 하늘님께 빕니다. 하늘님 하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비옵니다. 역병이 창궐한 하늘 아래 따뜻한 비단줄기 내려주옵소서. 이날 레지던스 팀의 합동 공연을 비롯해 미국과 인도네시아 팀은 비안날레 기간 동안 함께 공연을 다니며 또 다른 합동 무대까지 준비를 해 문화의 장벽도 격식도 없는 그야말로 예술이 가진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프로안과 푸른보들 예학원 원장 남선희 선생님 이하 단원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펼쳐진 마지막 무대 리오 씨와 푸른보들 예학원 단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방국거리춤의 모티브를 둔 안무, 리오 씨의 음악에 맞게 안본이 노래하고 진주가 춤추는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나 봅니다. 처음 연습하던 모습에 서먹하고 쭈뼛쭈뼛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찾아온 리오 씨와 함께 연주를 잘 마치고 또 리오 씨의 음악에 맞춰 우리 춤이 어우러진 무대. 정말 어떤 수식어로도 이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igando, la marigando, marijua aleo, beta mau bilang ale, katong dua satu gando. Adik dan kakak, sungguh manis lawangnya. Ale rasa beta rasa, katong dua satu gando.
다양한 예술적 교류와 무대를 선보였던 진주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모든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간 준비했던 노력과 서로 가까워진 아티스트들 마음들이 서로에게 가닿았는지 다가올 이별을 떠올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고마워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 이들이 보여준 예술의 교류와 한국 전통예술과의 협회는 단순히 한바탕의 불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다양한 세계 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예술의 독창성과 우수성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예술이 가진 융합성에 대해 선보였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만국의 공용어다라는 말처럼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춤과 음악으로 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처럼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노경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